이사주는 이제 조가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너무 신약해가지고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자,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에요. 토일간은 공망, 빨리 찾는 방법은 토일간은 지지가 충하는 게 공망입니다. 그래서 기후 일주는 인묘가 공망이 돼요. 공망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이 사주는 이제 기토가 추월, 아주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 개, 신, 기가 지정한 원료 분야도 나와있죠. 임, 정, 무. 상황, 잡기월, 진술 중요율은 이게 1번으로 잡고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잡아라 했어요. 그럼 이 사주는 결국은 축중 개수로 기업을 잡아. 축중 개수, 이게 격은 편재격인데 정편이 혼잡, 재격은 정편이 혼잡돼도 상관없어요. 정편이 혼잡돼도 상관없는데, 정편이 혼잡되면 편 쪽으로 간다. 육친 혼잡은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정편이 혼잡되면. 그래서 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토가 축을에 자기 공기통근이긴 하지만, 해자축을은 기토가 대자축은 그 물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토가 공기에 통근하고 있지만 아주 약하다. 제일 약할 때. 토일간은 사오미에 통근해야 등령한 거지, 진술충미에 통근한 거 아니고 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이사주에서는 기토가 기후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날이 대한이야. 토가 추운 날에 태어났어. 그리고 격이 재격이. 자, 우리가 재격의 성격요인과 합격이, 재격의 성격요인은 여러 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재격의 성격요인 첫째는 정관을 쓴다고 그랬어. 그때 식상이 없을 거. 두 번째, 편간도 쓴다.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에요. 왜? 이때는 제사라거든? 격을 떠나서 제사해주면 성격을 보는데, 식상이 없어도 성격을 볼 때, 재격만 볼 때는 뭐냐면 반드시 비겁이 있어야 돼요.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와 평관이 불애해야 된다. 재와 평관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재성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비겁이 있어야 되느냐? 재성 입장에서는 편간이 비겁이 자기를 깨러 오는 것을 편간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재화인이 떨어져 있고 비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성격이지, 그냥 재격에 편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격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식신과 상관을 쓴다 이거죠. 네, 재성을 생활을 해주고. 그 다음 네 번째, 인성을 써요. 이때는 재와인이
불회하며 떨어져 있음을 말한다. 대국이. 자인이 접하면 붙어 있습니다. 소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부자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층간에 비겁 플러스 식성이 있고, 지지에 관살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기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대부기 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감행을 해보면, 대부기는 아니고, 그냥 부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일간과 합원하게 돼요. 일간과 합원하는 거는 양일간만 그렇습니다. 동일간은 정간하고 합원해요. 재성 내게 돼야 돼요. 남에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궁극쟁제라도 식상과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성격이 됩니다. 자, 이게 성격 요인이야. 자, 이거, 여기만 딱 보면은, 이 사주는, 자, 층간에 격이 만들어졌어요. 격이, 격만 있어도, 길격은, 재격, 증강격, 정인격, 식신격, 길격은 격만 있어도, 박격 아닙니다. 격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주는 용신도 있어요. 자, 신유술 방국을 형성했어요. 그쵸? 아니면 유축도 식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이 용신으로, 층간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이 사주는 재격에 뭘 용신하냐? 식상을 용신하는 것으로 일단 격은 성격인데, 성격으로 못 봐요. 자, 성격으로 못 보는 이유는 재격, 파격. 첫째는 궁극쟁제. 운에서도, 운에서 궁극쟁제를 못하게 만들어주면 괜찮아. 일간 왜 다를까? 격이 재격인데 일간에 다른 거 합을 해버렸어. 그럼 내 게 안 된단 말이야. 세 번째는 극신약. 자, 격이 공만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 타격으로 보지는 않아요. 격이 공망충. 공망은 괜찮은데 격이 길격이 충.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무토 기토 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가지고요 조가 안 될 때 이 사주는 합격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신약. 두 번째는 무토기토일간이 해자초에 태어나서 조가 안 되버립니다. 조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술통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쁘죠. 이 왕성한 수, 이 왕성한 금수를 술통 하나가 해주고. 술통은 누구냐? 이 어머니. 그래서 이 얘의 어머니가 힘들어요, 얘.
평생을 해야 때문에 그냥 짊어지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식상이 발달되어 있거든. 신유술 방국도 있고, 유축 합도 있고. 그래서 얘가 음학적 재능이 있어요. 식상이 지지에 있어도 이와 같이 강하게 형성하면은 음악적 재능. 식상은 예술, 예체능 이쪽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얘 어머니도 가수고, 얘도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이 두각을 나타냈어요. 같이 음악했던 애들 중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 내년은 안 되는 거야. 왜? 옹기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지금 이 사주에서 우리가 재격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격은 신약한 상태에서 급신약이 아니고 조어도 맞고 이런 신약한 상태에서 격이 일단 사주 원국에서 성격이 되면 사주 원국에서 성격이 되면 더 이상 신약하지 않으면 다 나빠요. 이 사람은 다 지금 신약한 거 맞는 거죠. 자, 이때 조금 기토가 자기 수토에 갔어요. 지금 서른여섯이 지나갔어요. 자, 이때도 좋아요. 이때도 조금, 그래도 역부족이야. 기토가 자기 힘을 발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역부족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격에서 특히 왜 무토비틀간이 해다축으로 조가 안 될 때는 왜 안 되냐면 무토비토일간이 격이 재격이면 이게 돈이잖아. 돈이 얼어버렸다니까. 돈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걸 녹여주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해자축월생이 갑을목이 해자축월생이 인성격이 될 때도 마찬가지. 인성격이 될 때도 홍준표 사주도 마찬가지. 을목이잖아요. 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투관적으로 왔어요. 그런 경우는 조운이 와야 풀려요. 일단은 물론 병화를 조용신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조가 약하단 말이죠. 조용신, 격공신을 쓰고 있죠. 돈이 다 흐르고 돈은 천지, 내 주변에 돈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 특히 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 격은 성격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가 안 맞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조가 이와 같이,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하면은 정신적인 질환 이런 쪽이 문제가 옵니다. 얘도 정신질환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주 격이 잘 갖춰져 있는데 단 하나 조 때문에 일간도 튼튼하고 격도 튼튼하고 용신도 튼튼한데 조가 안 돼 있다. 이런 사람은 의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사도 그런 사람은 돈 버는 데 크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이나 하고 실제적으로 돈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또 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가 대단히 중요한 사주에서는 조용신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사주도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극신약과 자, 이 격이 충하는 거 이거 선생님 이게 격이 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재성은 어차피 일간이 충을 해야 돼.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재성은 어차피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인데 그게 되냐.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이 사주는 극신약과 무토기토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조가 안 돼. 그런 형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통장 하실 때도 항상 이거를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